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따라합시다. 성당은 유발자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방팔방에 이방 나라들이 오줌을 질질 싸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금 바짝 졸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만 해도 미친 존재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사방팔방에 문이 다 잠기고 여리고 도성 사방팔방에 사람들이 오금을 못 피고 지금 딱 졸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도는 유발자라니까요.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를 상징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늘의 미랄이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빛이라는 건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욕하고 어둠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네가 스위치를 탁 켜면 이 깜깜한 칠흑같이 어둠은 스위치를 온,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오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이 밝으면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무섭고 거시기 해도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의 빛,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 덩어리란 소금 알아요?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물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목이 타지. 물이 쓰이기에 성도는 소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창회를 가거나 반상회를 가거나 친구들 모임 가면 친구들이 여러분 얼굴만 봐도 막 목이 말라요. 야, 너 참 이상하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성도는 소금물과 같이 갈증을 일으킨다니까요. 유발자라는 게 그만 유발자.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먹었는데 어떻게 속이 안 다리고서요. 속이 얼마나 물이 안 쓰이고서요. 소금을 한 사발 마셔보세요. 갈증이 남았지요? 그 말이에요.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바라고 맛을 내고 멋을 내는 유발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댁에 가서 여러분들이 친정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요. 야, 너 요즘 얼굴 좋다. 왜 그러냐? 술을 마셔, 담배를 빠꾸 머리가 피어가지고 콧구멍을 꼬실러요. 술을 마실 줄 알아요. 쓰리고 광팔고 흔들면서 눈에 돈독이 올랐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게 단거입니다, 단건. 제가 저희 시골에 어릴 때 친구들, 어릴 때 참 맨발로 다니고 빨가벗고 다닐 때 그때 그 친구들하고 50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루 저녁을 지나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릴 때 시골 친구를 만났는데 막 밤새도록 이것들이 핫토를 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담배를 피우는데 목사가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애들이 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얼굴이 제가 말상이라고 얼굴이 제가 깁니다.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눈뜨고 못 봐요. 제가 그렇게 어릴 때 얼굴이 까칠하고 말대가리같이 얼굴이 길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 시기에 생겼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그것들이 말대가리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상당히 보사시하고 곱상하고 샤방하고 제가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하고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50년 동안 너무나 달라 거예요. 그 친구들은 계속 술 마시고 계속 담배 피우고 계속 도박하고 그 친구들은 그런 삶의 스타일로 술에 절여서 살아온 친구들과 우리는 맨날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하고 가까스 달아갔어요. 그 수십 년 사이에 나는 말상이 하나님 형상이 됐고 그것들은 하나님 형상을 갖다가 잡상을 만들어가지고 관상이 그 시기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유발자라니까요.
소금물을 한 사발을 마시고 어떻게 물이 안 쓰이겠냐 이 말이야. 성도는 어디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야 돼. 야, 너 참 신기하다. 내가 너보다 분명히 가방끈도 길고, 내가 분명히 너보다 아파트도 넓은 평소에 살고, 분명히 너보다 내가 연봉이 센데, 네가 나하고 다른 거는 네가 음향교회 다니는 거다. 그거 이유가 있어야 되는 이거예요. 그게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사방팔방이 다 몰래 자빠지는 거예요. 사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상당히 자극을 주고 상당히 도전과 비전과 응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궁금해야 돼, 궁금해야 돼. 너는 참 좀 이상하다. 너 분명히 내보다 대가리가 안 좋은데, 분명히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돈이 안 많은데, 어째서 그렇게 행복하고 해피바이러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아가냐? 왜? 소금이니까 소금. 소금은 썩어 빠진 세상을 방부제가 돼버리고 빛은 뭐요? 어제 말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우린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미랄은 썩지만은 죽지만은 하나님의 미랄이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의 원리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촛대가 녹아 빠지면서 빛을 발해요. 소금덩어리가 형체가 없이 해체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성도의 길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존심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시댁에서 친정에서 문중에서 빛이 나는 빛이 나는 참 네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이렇게 집안이 좋아지는구나. 자네가 사위가 되고 이 집안이 그런 유발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갈증을 여러분 성도는 세 가지 DNA가 있다고 그래요. 될성부는 남은 떡잎이 다르고 축복의 DNA, 성공의 DNA가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김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잘합니다. 성공의 DNA, 축복의 DNA가 있는데 그 축복의 DNA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따라서 갈증, 둘째 따라서 긍정, 셋째 열정. 어쨌든 세 가지 정자가 있다. 갈증이 뭐예요? 소금덩어리를 먹고 나면 목이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예화가 있어요. 사람이 암병이 생기면 암이 걸리면 뭐가 문제라고요?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어르신 한 분이 암이 갑자기 생기니까요. 그렇게 잘 드시던 분이 항암 치료를 들어가니까 단체 물을 한 모금 못 마시고 속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이런 밥 잘 자시고 집에 가 잘 자빠져 자는 거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요. 화장실에만 잘 가도 할렐루야. 이거 함부로 먹고 함부로 싸는 거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요. 음식 맛이 있고 밥맛이 동하고 시장이 반찬이고 하나님은 건강주님 입맛을 주신다니까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하면 들어야 쓰겠다. 선한 어떤 열망을 갈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마른 놈이 샘을 파는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요. 우는 아이 저절 주는 거예요. 울어야 돼. 먹은 것도 없는데 울지도 안 하고 띵하게 있는 게 그게 중증이에요. 중증. 갈증을 잃어버린 게 이게 중병이라니까요. 입맛을 잃어버린 게 이게 큰 병이 징조라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입이 바짝바짝 타는 열망을 하나님이 갈증을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법정은요. 절대공조 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긍정, 열정은 뭐요? 열정은 암은 차가운 데서 자란댔어요? 뜨거운 데서 자란댔어요?
사람이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나도 암세포가 죽는데, 암은 정원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열, 치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게 안 되면 마음이 탁 식어버리면 엔진이 발동이 꺼져버리면 몸에서 암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약간 그 식이 하고요. 왜요? 약간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약간 이렇게 마음의 체온을 높여야 돼, 높여야 돼.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성한다니까요. 암세포가 달라붙기 때문에 일부러 주여 공부를 떼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이래 해야 암이 왔다가 이 아저씨하고는 쌍종을 못하겠다 이래 되지. 암이 와도 여기가 좋사오니 자리를 잡으면 곤란합니다. 가슴에 불꽃이 있는 사람은 암이 안 자라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화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숙녀면 불사지른 영감 되기 말고,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가슴에 불씨가, 불꽃이 있는 사람은 거침없이 나갑니다. 여기서 열정이라는 건 피곤하지 않는,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 그러는데요. 성도는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다니까요. 가슴에 성령이 불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열이 심할 때는 여러분 암이 안 자라요. 염통이는 항상, 염통은 뜨겁잖아요. 염통이 팔딱, 팔딱 염통이는 암이 안 생긴다는 사실. 뜨거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오고, 자꾸 안 좋은 소리, 이상한 소리 듣다 보면요. 마음이 냉소주의가 와. 에휴, 안 되겠지? 그만둬야 되겠지? 때리쳐야 되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삐딱하게, 까칠하게, 마음이 찹찹하게, 마음이 식어버리면 암이 생겼다고 봐야 돼. 성령 충만, 불꽃같이 살아갈 때는 암이 와서 상종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열정, 가속도, 탄력을, 탄력을. 탄력을, 속도를,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산 넘어 산을, 고비 넘어 고비를 덤비라. 제 것들아 확확 지나가야 되지. 맨날 놀랜 가슴에 맨날 쫄고 맨날 떨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에 빠져가지고 그래 찌질하게 살지 말아요. 왜? 성도에 가는 길은 유발자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있기만 해도 사방팔방이 다 쪼리어가지고 사방팔방이 다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구체 다쳤고,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네 손에 넘겨주었사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다. 지금 여기 보면 약속의 땅, 적과 꿀현 가난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선포를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다를,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문화 대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순종만 하면, 폼만 잡으면 하나님은 내가 건너갈,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다를 명령을 주셨을 때는 내가 순종만 하면 함께 주신다. 그게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 아무리 견고해도 여기 6장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맡겼다. 결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제입니다. 결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것은 내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이것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 발로 밟는 곳을 내가 다 주겠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부터 여리고를, 요단강을, 여리고를, 아이성을 통과해라. 건너가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은약을, 약속을 주셔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가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도 공군이 가서 융단 폭격을 하고 해군이 함포 사격을 해주고 여러분 다 해도 마지막에 육군이 가서 깃발을 꼽아야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셔도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하셔도 내가 가서 확 밟아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셨다. 결제했다. 결제가 끝나도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언약이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을 이렇게 결제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문제예요. 제일 신앙생활 나쁘면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정하고 적정해놨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주심하고 결제를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제가 끝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가서 따서 먹어야 돼요. 이거를요. 가서 누려야 돼요. 이게요. 그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첫째 하나님 약속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되겠나 이거 여리고성이 너무 강한데 우리가 전쟁이 게임이 안 되겠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예 의심하고 안 가는 게 문제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을 때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요 부분이 중요해요. 요 부분.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도성을 주시고 난 뒤에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약속이 틀림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따라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이라는 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저는 최근에 참 사역을 크게 하고 참 멋지게 나름대로 인생을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고 느낀 게 저분들 속에는 이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게 꽉 차 있더라고. 소심한 사람은 맨날 걱정만 해.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돈이 안 되겠지? 어렵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소심한 사람은 조심하다 인생 끝나요. 소극적인 건 비극적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쪽팔려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가지 말아도 가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하나님이 결제를 하셨다니까요. 이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결제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최초의 형제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리젝트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열납하신 기쁘게 받으신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헌금을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내가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오 하나님 나를 즐겁게 오케이 오케이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그 받되 좋게 즐겁게 받는 걸 열납이라고 합니다. 기쁠 열자 받을 납자 하나님 나를 기분 좋게 받으시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결제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미리 다 언약을 약속을 결제를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이제는 마음 놓고 가서 확 바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언약 약속 임재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확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에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은 하셨지만은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만 차지하는 거예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그게 전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3일을 뵈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가 돼요.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떨떠름하게 끄던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이 까칠하게 해가지고, 막,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막, 띵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빨리나 만취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기가 너무 쉽다니까, 왜? 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고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가 없어, 기대가.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난다, 지금. 모든 게 형식적이라니까요. 그냥 별 거 있겠나?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이것을 조심해. 내 마음이 식어 빠지는 냉소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내가 형식화, 제도화돼서 그냥 땜방으로 의무방어전으로 흘러가는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항상 말씀을 들 때 생전에 평생이 처음 듣는 말씀처럼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야, 진짜 재밌다. 완전 재밌다. 약간 목을 앞으로 소리해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듣는 게 낫겠어요. 자빠져 잘 폼을 잡고. 알았다. 어땠지 길을 가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냉소주의에 갇혀버려요. 삐딱해져요.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을 보셔요. 아벨이 그의 제사를 하나님 열납하지만 참 네가 이쁘다. 네가 귀엽다. 내용은 몰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징그러워서 거절한 사람이 가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뻐하셔서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하나님이 결제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열납한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여리고 도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 허락을 결제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는 게 법칙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확 들이대야 돼요. 어떤 분 학벌이 뭐냐면 아니면 말고 들이대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걱정만 태산이고 자꾸 안 좋은 거 부작용 날 거 미쳐 날아갈 거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개척한 지 두 달 만에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개척한 지 두 달 만에 부흥회를 하는데 교인이 엄청 많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은 개척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요. 따라합시다. 하면 되고, 나가면 있고. 간단하더라고요. 개척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자기는 하면 된대.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대. 전도가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이분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전도가 안 되니까 버스를 타고 너무 동네 가서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있어서 따라서 전도에 문을 열어주시더라. 되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고 되는 사람은 앞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되는 게 하나님 전도에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마을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버스를 타고 아무나 전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유력한 사람들이 오고 집안에 찾아와가지고 되는 집안은 여러분 복에 복을 따서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자석처럼 진암철처럼 붙여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개척한 지 두 달 만에 부흥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꽉 찬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래서 그분 논리가
오늘 사람들이 쓸데없는 지식에 쓸데없는 사전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든다는 고정관념, 고정관념 알아요?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이분은 하면 되고 나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불변의 법칙, 개척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겁이 많은 사람은, 쓸데없는 잘못된 정보가 많은 사람은 안 나가. 미쳐 날아가니까,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너무나 폐쇄적이고, 여러분 부정적이고, 썸뿌리가 마음에 콱 쩔여가지고, 그게 망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랑발랑.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떨 것도 없고, 쪼고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순수하니까. 순수하니까 단순한 거예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삐딱하고 까칠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리고 도성을 결제를 했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 이제 오늘 말씀 6장 3절을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따라합시다. 바보들의 대행진. 바보들의 정 대행진이라고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은 이유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무슨 작전도 없고 전술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집에 오는 게 이게 여러분 작전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웃긴다니까 이거 바보 같은 것들이 여리고 도성 내려다보면 웃긴다 저것도 뭐하는 짓이요? 빙 돌고 집에 가는 거 자기들 전력 다 노출되고 자기들 실력 없는 거 훈련 안 된 거 다 까발려지고 적들이 볼 때는 게임도 안 되는 것들 웃기는 것들 여러분 고수는 무수가 고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6일 동안 계속 한 바퀴 돌고 치우는데 이것은 군사 작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프로그램보다, 작전보다, 계획보다, 순종이 중요하다. 옛날에 유럽의 유명한 수도원에 가면요. 신참들을 훈련을 시킬 때 택도 아닌 걸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뭐 소림사에 들어가면 물 떠오는 거 3년, 빗질하는 거, 청소하는 거 3년 이런 거 예를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수도원의 신참들이 들어오면 합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인 무슨 이렇게 객관적인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택도 없는 걸 맡긴대. 야, 너 저 여기서부터 순천까지 가서 매일 물을 한 주전자 떠와가지고 이게 나무 짝대기를 운동장에 바꿔놓고 여기에 3년 동안 물을 주라는 거예요. 말라 빠진 나무 짝대기에. 그러면 싹이 날기다. 그러면 그 신참이 적어도 상식적인 합리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영감님이 노망이 들었나요? 이렇고 이래 하기 쉽기 때문에 아주 택도 아닌 것을 어린 반풀 수 없는 것을 너무나 비합리적인 상식밖에 일을 시키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바보같이 순천까지 가서 물을 한 주전자 떠와가지고 3년 동안 운동장에 짝대기 꼽았는데 물을 주면 그것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시켜도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본다니까요.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작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지금요. 이것이 말씀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오늘 현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잔머리의 여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잔머리를 꼼수를 안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해타산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인 거예요. 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복이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무나 계산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못하고 기적을 체험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리고 도성에 가나안 땅의 첫 도성에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보들의 대행진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작전이에요, 작전. 자기들 다 보여주면서 바보같이 빙 돌고 집에 가는데 이런 어린 반풀 수 없는 짓을 하면서 전쟁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하나님은
아주 반짝거리는 그런 영호 같은 작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같이 전진나가는 게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니까요. 전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수 땅에서 이렇게 작전을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시면 제가 봐도 여러분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자기들 경력을 자기들 스펙을 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경험상 느낌 아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말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도 없는 방식, 어린 방정한 방식, 바보 같은 짓을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가장 도전되는 게 오늘 이 부분입니다. 웃기는 방법, 전력만 노출되고 아무것도 아닌 같지만 따라합시다. 정기적인 기도. 이 정기적으로 매일 돌아다니는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한나가 복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장 1절, 사무엘상 1장 3절, 7절에 보면 매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로의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나가 하나님 만나는 찬사를 맞이합니다.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 정기적인 이 순종의 채널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게.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매일을 똑같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게 중요하다니까요. 매일 6일 동안을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바보들의 대행진이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작전은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으면 믿음이가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이가 수고한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최고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 쓰신 사람들은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요. 이게 군사 작전 전술 전략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방법인데 바보 같았지만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조급증 강박증에 쫓아다니지 말고 주의 길을 황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 우보천리 소가 그렇게 걸어가서 집을 다 찾아옵니다. 소는 집을 못 찾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쟁의 방식들을 쭉 보고 있는데요. 6장 10절을 봅시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똑같은 일을 벌이지만 너희는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되나. 너희는 여기서 말도 꺼내지 마라. 입도 뻥긋하지 마라. 출애굽기에서 뭐요? 손가락도 갖다 가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큰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입도 뻥긋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6장 1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 일찍이 일어났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출애굽기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잘하는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여기 시간차가 나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한 그날 밤에 밤새도록 머리 싸매고 울고 불고 금식 기도를 하더라.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못 일어나냐? 여러분 이거 입을 툭 피나가지고 오리같이 해가지고 불평을 하고 되지도 않은 일을 시키고 자빠져 내려가지고 불평 원망을 하고 밤새도록 싸움질을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못 일어나게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밤에 부부 싸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밤에 단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땅을 정복할 때 똑같다니까요. 똑같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은 따라서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착충지부라 그래요. 악하고 더럽고 미련하고 더듬는 것들을 악개미더라고 제가 정해봤어요.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성경의 원리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얼마나 집안이 평안하고 얼마나 관계가 화목했으면 끓이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밤에 밤을 지새우고 술을 퍼마시고 밤새도록 악따구를 부리고 싸움질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개운하게 새나라 여린이는 일찍 자고 그 말이요. 그 다음에 6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도는데 똑같은 스타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뭐하러 가실게요? 기도의 중독, 기도의 습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똑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니엘. 따라합시다. 스펙보다 스타일을 만들고 스타일보다도 스토리를 남기라. 자격증을 갖추고 스펙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니엘 스타일. 전에 하던 대로 좋은 기도의 습관을, 좋은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스타일이 지나서 스토리, 간증거리가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뭐가 이상하다. 그렇지 않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긴다는 말이에요.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를 만든 게 그게 간증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했지만은 좋은 것은 습관이 되고 좋은 것은 중독이 되는 게 낫다. 말씀에, 기도에는, 찬송에는 여러분 내가 약간 연습이 돼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16장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따라합시다. 나팔을 불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의 복력이 있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앞장세우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외칠 때 말씀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음파가 나가, 음파가 말의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음파를 외칠 때 말만 했는데도 나팔을 불고 외치기만 했는데도 여러분이 뻥 무너진다니까요. 이 시대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앞장세우고 나가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음파가 파장해 나가면서 말씀을 신하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역사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앞장세우고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나팔을 불 때에 도성이 무너진다니까요. 마지막으로 6장 17절에 그리고 도성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 돼서 철저히 무너지고 거기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진멸을 당합니다. 여리고 성이 진멸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있어요. 누구게요? 라합 가정과 온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때 라합 한 사람이 선택을, 판단을 집중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선택을 해서 라합과 온 집안 식구만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 마지막 남은 자가 라합과 그 집안 식구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로부터 세계까지 쫙 펼쳐지면서 이 한 사람 위대한 선택과 결단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취직하고 이사가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 천번만번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라합 집안만이 살아남고 그 라합의 태에서 하나님은 성문 다윗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계까지 나가고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쓰임받는 족보가 쓰임받은 여자가 롯.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경기고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해도 되는 데는 됩니다. 축복의 DNA, 승리의 DNA, 영광의 DNA를 장착해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이 시대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긴 자가 되시고, 여러분 여리고 도성 아니라 홍해 아니라 어떤 난공불락 어떤 진태함의 상에 가서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요단강은 건너가고 홍해는 건너가고 여리고 성은 통과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 시대에 독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만의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여리고 도성 첫 번째 전투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과 비전과 응전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런 여리고 성을 지나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쟁취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